DMZ에서 66년 19차례 총격전을 시작으로 67년 122회, 68년 236회로 늘어나 69년까지 이어집니다. 당장이라도 포화를 뿜어낼 수 있는 무기와 병력들이 DMZ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시의 눈길도 매서워졌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는 왜 66년부터 전투지대로 변하게 된 걸까요? 그 열쇠가 담긴 미국의 기밀문서를 제작진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베트남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고 미국은 분석했습니다. 66년 당시는 베트남 전쟁이 격화된 시기.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는 65년부터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추가 파병을 요청합니다. 북한의 DMZ 도발은 국군을 DMZ에 묶어두기 위해 66년부터 69년까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DMZ는 사실상 전쟁터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DMZ에서 교전이 점점 더 격화되고 남과북의 적개심이 커지면서 DMZ는 굉장히 위험한 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에서는 DMZ에서 벌어진 전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미 의회 도서관 자료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때 DMZ 워란 낯설면서도 강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미국에서는 DMZ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놨네요. 66년부터 3년 동안 DMZ에선 사실상 제2의 6.25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This period that we call the Second Korean War, starting in 66, going all the way through the end of the decade, but, you know, through 69. 66년부터 69년까지 DMZ 전쟁으로 인해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